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6월 셋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가 지난 11일 연수구 1인 방송 인큐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전문가 양성에 나섰습니다. 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인천 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1인 방송 영상 제작 및 편집 장비를 갖춘 전문 교육장과 실습실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 방송 제작 역량을 길러주는 인큐베이팅 교육과 취창업 프로그램에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1인 방송 분야의 통합 지원 거점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수구청장은 1인 미디어 분야는 미래를 선도할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연수구 1인 방송 인큐베이션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1인 크리에이터 양성에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7일 연수 아트홀에서 성매매 성폭력 예방 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직장 내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는 매년 4대 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각 주제를 두 가지씩 나눠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 확립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성범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의지를 다지자고 강조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도시 활성화 계획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2019년도 도시재생 하반기 뉴딜 사업 공모와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대상지는 청학동 안골마을과 한방마을입니다. 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연수구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연수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송도 자동 집합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과 주민들이 합의 공감하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계획 보고, 민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민관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부터는 매월 소위원회를 운영해 협의회 하부에서의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자동 집합시설 문제점을 더 이상 덮어두지 말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문제점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에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합의 공감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유용한 생활 정보입니다. 연수구가 전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며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AR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자활 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자활 자격 보유자 등이 대상이며 자격 선정 후에 자활 근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사회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중년이 되면 근육이 매년 1%씩 감소할 수 있는데요. 근력이 부족하면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낙상사고로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평소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 오르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